얼마 전 한 여성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마터면 조금의 울림도 없이 조용히 묻힐 뻔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취재하는 내내 우리는 또 한편의 도가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1월 8일 경남 창원의 한 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열렸습니다. 고인은 올해 28살의 이회원 씨였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 11월 1일 오전 6시 20분경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혜원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자가 목이 눌린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숨져 있었고 함께 투숙한 사람이 목을 졸라 죽이고 도주한 것으로. 타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같이 투숙한 사람은 같은 건물 6층에 노래방에서 나온 사람으로 추정되었고 그 숨진 사람은 노래방에 온 주점 도우미로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이 씨는 처음 술자리부터 살해 용의자인 남성과 동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그 남성은 다른 여성 도우미에게 변태적인 행동을 했고 여성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씨는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급하게 연락을 받고 대신 모텔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되었지만 당시 이 씨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창원의 유흥가에는 보도방 여성이 살해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씨와 친하게 지냈던 선미 씨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씨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살해 사건이 났고 왠지 언니인 것 같다. 그냥 소문 가지고 혹시나 해서 찾았는데 진짜 네. 죽은 사람으로 돌아온 거죠.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빈소가 차려졌고 경남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그냥 단순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진짜 우리나라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얘가 한 번도 환영과 사랑을 못 받은 아이가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한 줌 흙으로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 씨가 14살 때부터 생활했었다는 청소년 쉼터를 찾았습니다. 평소 이 씨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조정의 관장도 이 씨의 죽음 이후 그녀가 보도방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양 어머니 손에 이끌려 쉼터를 찾았던 이 씨. 4살 때 시장에 버려져 입양됐던 기억 때문에 청소년 이후 방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 아이가 딱 들어오는데 되게 영리해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는 깔끔한 아이였습니다. 생활도 깔끔하고 성격도 깔끔하고 꼭 본인이 이것을 해야 한다면 밤새서라도 딱 해서 정리를 해주고 하는 아이였었고. 이 씨는 쉼터에 있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며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항상 외로우니까 사람한테 한번 빠지면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무시간에 이 버려졌다는 것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후 이 씨는 쉼터에서 나와 자립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 갈 테다.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 씨에게 또다시 불행이 닥친 건 지난 2008년. 7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죽었을 때 너무 괴로워했을 때 이제 한 번씩 오면서 전화 와갖고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했을 때 이제 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신앙이 있으니까 성당에 가서라도 기도도 하고 그러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이 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곧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던 이 씨는 보도방의 유혹을 뿌리시지 못했습니다. 선불 받으면서 이 선불을 갚으려고 일을 한 거죠. 언니가 방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원래 다른 분 앞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보증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니가 돈을 좀 땡겼으면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흥업소에 접대 여성을 공급해주는 일명 보도방은 불법 사채업자 등과 손잡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노래방 도우미나 성매매 등의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씨도 선불금을 갚기 위해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업소에서 하루 서너 차례, 많게는 일주일에 6번 넘게 일했다고 합니다. 속칭 2차 성매매까지 가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몸이 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데 그 약한 몸 한 달 내내 감기몸살을 심하게 하는데 기침이 때문에 전화 통화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빨리 갚구나. 네, 네. 친구들한테도 조금만 일을 하면 이거 빚을 다 갚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곳에서는 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환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이 꿈이라는 이 씨. 결국 죽어서야 보도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학대 받으면서 가출을 하면서부터 한 번도 마음 편한 날 없었을 거고요. 고생이랑 고생 다 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필 그런 일을 했다면은 정말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개죽음이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녀가 주로 일했던 곳은 창원의 상남동. 이곳은 밤만 되면 쾌락과 욕망의 도시로 변합니다. 한강 이남 최대의 유흥업소가 위치돼 있다는 이곳에는 현재 600여 개의 유흥 숙박시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유흥업소 특별단속기간이었습니다. 이 거리에는 유난히 승합 차량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쉴 새 없이 승합차에서 타고 내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공급하기 위해 나온 이른바 보도방 차량이라고 합니다. 수십 대가 오가기 때문에 차량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번호판을 단 차량도 보입니다. 경찰은 보도방 차량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PD수첩은 유흥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빈방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흥 지점을 찾았습니다. 네, 아가씨. 네, 아가씨요. 그렇죠. 나이대 아가씨는 2차는 필요하시고, 네, 네. 2차는 필요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2차비는 현금으로 하시면 15만 원이고요. 네, 2차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15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아가씨 차지비는 8만 원입니다. 몇 방 몇 시 갔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요즘에 단속 기간이라서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 어렵게 장사를 못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아가씨는 뭐 저희 공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조달하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선생님 뭐 아시 예쁘다 가시고 하시고 잘하시고 많이 치이죠. 특별 단속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버젓이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건물 위층에는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이곳만의 특이한 건물 구조도 한몫합니다. 숙박 안에 성매매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단속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방은 욕망이 들끓는 도관 위에 끊임없이 여성들을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긴 쉽지만 다시 헤어나오기 힘든 늪과 같은 곳이 보도방이라고 합니다. 뭐 내가 만약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데 그만 일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먼저 월급을 내주지 않잖아요. 선별금이 대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별금 때문에 유흥 그런 데든 뭐 다방이든 다 선별금 때문에 아가씨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저 돈이 생겨지니까. 선불금은 족쇄가 되어 이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내가 빚이 시간 무조건 출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가게 측에서는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출근해라고 막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집에 찾아올 거예요. 네 빚이 얼마인데 이번 주에 네가 돈을 넣을 수 있냐. 그냥 오늘 간단하게 해서 갔다 오면은 네가 좀 수월치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을 보내요. 근데 그래도 빚은 안 주나 봐요. 보도방 여성들은 체력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루 수차례의 술자리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불합리한 계산법 탓에 일을 해도 빚만 쌓여간다고 합니다. 주마다 만약 90만원씩 찍는다 치면요. 쉽게 해서 내가 이번 주에 만약에 70밖에 못 찍었어요. 그럼 20만원이 비잖아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다음 주에 90을 찍어야 되는데 20이 플러스가 돼서 110만원을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그게 계속 못 찍다 보니까 그 금액에 도달을 못하니까는 마이너스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걸로 뭐 벌점 얼마 얼마를 까 그래서 또 올라갔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냐 돈도 저 자기네가 다 가져가죠. 그러고 나면 아이 삼촌 아니면 사장님 나 생활비 좀 주세요 이래갖고 받았어요. 그걸 또 국민을 물리고 예. 이자를 물리고 예. 그러니까 급여를 준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보도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보도방 업주의 폭언과 협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됐으니까는 도망가도 그 공중에 끝까지 따라붙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뭐 너희 시집 갈 때쯤 잡으러 가면 되니까 안 잡고 가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말 너는 죽일 수 있다. 얼마 안에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집 얼마 안에 내가 찾아가서 너희 집 다 너희 엄마 너희 가족 너희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협박 뭐 폭언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에 제가 너무 무서워서 듣고 있으려니까 한 5분 10분 정도 들었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경찰의 불시 단속조차 업주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주들에게 줘. 오늘 단속하니까는 니네 2차 갈 때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딱 만약에 출근하면 오늘 단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조심하라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도방 여성들. 그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라고 합니다. 하루 12분도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하지만 탈 수가 없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탈출하지 않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탈출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이들이 나를 도와줄까 두려운 거죠. 단란한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살고 싶다던 이 씨는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유언이라 할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정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돈이 없다 보니까 저런 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27년을 살면서 사회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던 이혜원 씨. 죽은 후에라도 그녀를 웃게 만드는 일은 이제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도울보의 인도활동. 원래 보도소는 195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국가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이 불법 직업 속에서인 지금의 보도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와 돌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50여 년 전 광주 인화학교에서 두 명의 청각장애 아동이 숨졌고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매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매장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당시 교사로 재직했던 김영일 씨. 그때 이곳은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 그래요? 그는 직접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다고 합니다. 이 부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쪽 부근에서 제가 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자아이는 저쪽에, 남자아이는 이쪽에. 네. 한 대략 거리는 여기에서 그 정도 거리쯤으로 생각이 든다고 하시거든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공동묘지가 있던 야산은 세월이 흘러 대학 교정으로 바뀌었고 안매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화학교가 있던 곳은 주택가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학교 구조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선생님들이 잠자는 기숙사. 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김영일 씨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교감이 부른다고 해서 간 곳은 보모의 방. 여기에 가만히가 여기 묶어가지고 여기에 딱 놓았어요. 지적 장애까지 있었던 아이들은 여학생 기숙사 옆에 위치한 보모방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죽으니까 쌀 가마니를 이렇게 가지고 아기를 담고 이렇게 덮어서 묶었습니다. 저는 그 묶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씨는 먼저 와 있던 교직원 두 명과 함께 아이의 시신을 가마니에 싼 후 택시를 불러 트렁크에 싣고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가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당시 학생들과 교직원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의 일을 기억한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애기가 여자죠 뭐. 여자. 예. 근데 여자인데 빼빼래. 근데 그때 내가 다닐 때에 그 봤는데 그 나중에는 그 본격 안 보이더라고. 김 씨는 청각 장애인으로 어릴 때부터 인화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나중에 물어본 게 그 놈을 죽인 놈은 네 사람이 그다 묻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어디 가서 묻었대요? 예. 네. 어디다 묻었대요? 어디다 물어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대답 안 해도 좋네. 가마니에 시신을 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당시 재학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밑에 이렇게 가마니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가만히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아이가 있었고 한 번 더 위에 이렇게 접혀져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보았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이제 선생님이 다른 분이 교감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보고 문 열고 앞에서 조영현 씨 보고 계신데 그때 뒤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조영현 씨가 목격하고 계신 거를 보시고 당시 교감은 김모 씨로 인화학교 설립자의 동생이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교감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김영일 씨가 같이 안매장에 갔다고 한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감이 남포 괜찮은 남포였습니다. 남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시설하고 학교하고를 가지 혼자 장악했죠.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거 자체를 이제 뭐, 여튼 그렇게 해서 죽었다든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47년 만에 인화학교 안매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5년도 3월과 10월에 사망한 원생을 안매장하였다는 의혹에 따라 당시 교사 등 7명을 조사하고 사망 원인은 불상이며 시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학교 재단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는 사이 공소시효는 지나고 진실은 콘크리트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우석법인이 그동안 엄청난 무리를 빚었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우석법인에 대한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인화원과 인화학교도 폐쇄됐습니다. 지난 18일 수년간 성폭력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인화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달간 전국을 분노케 한 인화학교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정비 없이 학교 하나 없애거나 성범죄 처벌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강간 피해자는 강간 치상으로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는 강제추행 치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학교는 폐쇄되었지만 추가 성폭행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교직원인가요? 네, 전 교직원입니다. 추행한 사람이 교사고요? 네. 경찰 조사 결과 그간 드러나지 않았었던 수건앱 성폭력 사건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될 후원금과 법인 기금이 성폭행 합의금으로 쓰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측에서 합의금을 지급을 했고 그걸 나중에 법인에서 이제 그걸 보전해 준 겁니다. 입증이 되나요? 네, 사실관계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 후원금과 국가 세금이 성폭행 합의금으로 쓰인 것입니다. 인화학교의 범죄와 재단 비리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에는 족벌재단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재단의 이사장은 설립자 김모 씨, 성폭행 가해자인 두 아들은 교장과 행정실장이었고 나머지 재단의 요직에도 친인척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교직원 8명을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단 이사와 감사 모두를 교체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때는 아, 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구나. 인권위 권고를 받아서 광산구청과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사 네 사람, 또 감사 두 사람을 해임을 했거든요. 아, 이때는 이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광산구청은 새 이사진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우석재단에 수십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우석재단은 거부했습니다. 17차례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광산구청, 교육청, 그리고 시청 이렇게 했어요. 교육감과 그리고 이제 거기만 나오면 사자 테이블이 되는데 한 번 나왔고요. 거기 이사 한 명이 한 번 나왔고 뭐 전면 거부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석법에서 맞소송을 걸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내고요.
소송 중 우석재단은 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좀 시키겠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 교육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그럼 뭐 계획서를 한번 짜갖고 오십시오. 냈더니 그때 2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랬더니 200도 아니고 2천만 원이나 되니까 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할 수가 없다. 그는 당시 법원이 인하학교에 권고한 유일한 공익이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의 그냥 홍보용이었죠. 전시용이었죠. 근데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제가 한 명이 가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니까 뭐 있으나 마나 존재가 아닙니까? 연임하시겠습니까? 소리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자동 탈락을 시킨 거죠. 10개월간 인하학교 공익이사로서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피해 학교 상담과 교사들의 수화 교육을 위해 투입된 수화 통역사도 같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거는 재단 측에서 그냥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부터 그냥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었기 때문에. 반대로 성폭력 가해자들은 하나둘 인하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교직원과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교직원들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새로 왔던 이사장은 한 달 만에 쫓겨났고 설립자의 사위인 강모 씨가 새로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사위가 대표이사가 되고 사회복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재단의 이사로 들어오면서 폐쇄적인 족벌재단은 다시 복원됐습니다. 부산 지역 최대의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자산 규모만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난 6년간 노인 요양시설 두 곳에서 받은 국고보조금만 해도 11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7월 이사장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장 관리를 그 법인의 직원이 해서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돈을 뽑고 뭐 출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장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최상층, 일명 펜트하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좀 만나 뵈려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댁에 안 계신가요? 댁에 안 계신가요? 지난 2007년 남편에 이어 구덕원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씨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법인카드가 주로 사용된 곳은 부산 중심 상권인 해운대 일대. 대표이사 김 씨의 집 주변입니다. 구덕원에 근무했던 김 씨의 딸도 법인카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생필품 구입에서부터 당시 미국에서 유학하던 딸의 항공권까지 카드로 샀습니다. 두 모녀가 2007년부터 3년간 불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약 8,500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등에 납품하는 제약회사와 부식업체, 그리고 건설업체로부터 약 4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또 기숙사 용도로 재단에서 구입한 병원 인근에 아파트를 임의로 세놓고 3년간 임대 수익 5,900여만 원을 챙겨왔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매달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급여가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900만 원을 전 대표님한테 제가 드린, 저는 직원이고 또 대표사님이 그렇게 하면 뭐 그런 부분도 아니었어요. 김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밝혀진 횡령 금액만 약 17억 원. 비자금 조성에 참여했던 내부자가 고발하기 전까지는 행정당국도 전혀 몰랐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구덕원 역시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재단의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설립자 아들이 맡았던 이사장 자리는 며느리가 물려받았고 뒤이어 손녀가 후임으로 왔습니다. 25살의 손녀는 카드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서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지금은 며느리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세워놓고 병원과 요양시설 등 구덕원 모든 시설들의 회계를 한 곳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만지고 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서류상만 맞춰놓으면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잡아내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김모 이사장과 감사 등 3명을 해임하고 횡령금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지만 재단 이사진들은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덕원의 현재 이사장은 김 씨 남동생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 나머지 이사들도 김 씨의 남편, 딸의 친구 등입니다. 그중 강 모 씨는 사회복지 경험이 전무한 20대 여성으로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저희한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제 친구가 맞고요. 26살이 거의 20대 중반이라서 당신은 맞고 이사님 현장으로는 중국에서는 전부 다 어머니가 아버지 때부터 이제 아버지 지인분들인데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소개받은 제3분들도 계시고 직계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친족이 5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김 전 이사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해보니까 이사분들이 거기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흔히 얘기하는 전 설립자의 후손 쪽에 무슨 설립자 쪽에 이런 편파적인 사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이사진을 믿을 수 없다며 수차례 감독기관에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산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등망 있는 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하라는 권고뿐이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 그것만 명확하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아니면은 취임하는데 뭐 제한은 없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연간 1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경우 매년 40억에 달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재단에서 낸 돈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시와 견제가 미흡하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복지 혜택이 간절한 시설 생활인들일 것입니다. 인화학교 사건이 불거진 다음 해인 2006년 전국에 장애인 복지시설 13곳을 운영하는 성남재단 이사장이 국고지원금 9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수년간 성추행을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도 있었습니다. 아들내미 새끼가 국가보조금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와서 시설에서 이사진을 해먹는 이런 나라가 세상이 어딨습니까? 철원과 양주에 국내 최대의 정신요양원과 동양 최대 규모의 장애인 요양원을 둔 성남재단. 4개 시설에만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운영비의 99%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시설 내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국에다 다 짬뽕을 해가지고 먹이는 거. 엄마! 국에다 짬뽕을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 다 짬뽕을 해갖고 섞어서 먹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었지만 한겨울에도 방안 온도는 10도를 넘지 않았고 온수가 없어 찬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인가 2시간밖에 안 떼줬어요. 겨울 되면 그래서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장애인 요양원의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동절기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나서 야, 엎드려, 다 엎드려서 몽둥이 있잖아요. 나무 몽둥이가 딱 팍 떼는 거예요. 이틀 반인가? 하루가 하트에 있다가 또 집합하는 거예요. 또 맞고 감사들을 온다고 했을 때는 안 때려요. 가죠? 또 집합해서 또 맞고. 원생들에 대한 폭행과 구타도 많았습니다. 97년 한 원생이 집단 폭행으로 사망하자 시설에서는 이를 숨기기 위해 요양원 부속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까지 끊었다고 합니다. 파이프처럼 이렇게 묶은 거. 셀파이프. 네, 여기로 다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앞쪽으로 보게
사람들 보게 이렇게 묶어서 곡괭이 이거 암 있잖아요. 이거 다 빼가지고 이걸로 여기 가슴 있잖아요. 여기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리래요. 계속 딱 만져보니까 차갑고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생활 교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사장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했고 정신요양원의 원생들이 소, 돼지 도축 작업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축사 옆에다가 소를 사육하는 그 정신질환자를 갖다가 아예 그 잠을 자는 잠자리까지 만들어놓고 소를 사육하기 위해 했으니까. 그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네 개로 주축으로 갖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뱅뱅 돌아요. 요양원에서 또 몸이 아프다 그러면 서울 송추정신병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일정도 낮다 그러면 다시 철원으로 보내고 해서 뱅뱅 이렇게 돌리는 구조죠. 장애인들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죽어야 나가는 구조예요. 재단 이사장은 산하 시설의 주 부식비와 피복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 통장에 관리해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사장은 세 곳의 요양원에서 3년 동안 총 9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재단 13개 시설 중 철원에 있는 3개의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는 전체 시설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주워옵니다. 배추나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마치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서 국고보조금 이제 타 먹는 거고 외부에서 이제 후원 물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구매한 것처럼 또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국고보조금 또 먹는 거고 이렇게 빼돌린 세금은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단을 키우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 성남재단은 시설 13개를 거느리는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이사장은 1심 판결 직후 철원 지역 장애인 시설 3곳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어진 2심 판결에서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3억 원은 없어졌습니다. 기부 체납이 양형 참작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해라. 근데 이게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빨리 서울시에서 그 이 이제 그 뭡니까 자기네 그 고용승계 문제하고 해고자 복직된 사람들의 그 임금 문제 이거를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걸 명확히 해줘야만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재단 측은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소송 비용 등 9억여 원을 서울시가 내야 한다는 조건을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고 시는 조건 있는 기부 체납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양자 간의 그 증여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는 게 확정이 됐다면 그 시설 자체가 지금 뭐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게 됐을 테고 아마 또 그곳에 거주하시는 뭐 장애인 분들 또 그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투명성도 훨씬 제고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판결이었었습니다. 지난해 전 이사장의 장남이 성남재단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서울시에 기부하려 했던 철원의 요양원 세 곳도 성남재단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2007년 보건복지부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인 시설장들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은 재단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애인 문제만 말을 하지 사회복지 절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호도시키고 우리들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이사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안정장치를 우선적으로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5년 전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가 동안이 열풍 이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와 시설장들은 개정이 아닌 계약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이미 뭐 도가니법이 통과됐대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면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법인만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니까 뭐 아마 어느 사람이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내가 법인을 많이 내 재산 가지고 만들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주위에서도 저 사람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유화 의식이 모든 이 비리와 만악의 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이 강화만이 능사일까 하는 생각은 저는 좀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99% 이상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회복지 사업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순수한 이제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면서 뭐 사유재산 내지 뭐 사적인 소유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적절하지 않은 때가 된 것 같고요. 1996년 청각장애 학생 70여 명의 농성으로 시작된 에바다 농아학교. 7년간 계속된 농아원생과 비리재단과의 싸움은 2003년 공익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최근 여야 3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공익이사제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에바다 학교는 국내 최초로 공익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에바다는 어떻게 면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거야? 화장실. 화장실? 뭐하러? 난치지. 공익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고질적인 재단 비리는 근절됐습니다. 지금은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바다의 이사진 8명은 모두 공익이사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이제 법인 이사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사회는 집단적인 그 주체고 개인은 아닌 거죠. 그 문제 생기면 너 나가라. 그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 권한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사들은 스스로 공공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나가던 시민들이 들어와서 한번 장부 좀 보자. 내가 낸 세금 여기에 들어왔다는데 얼마나 지원됐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민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국가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는.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여야 3당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좌초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